3만 원대 이하로 센스 있는 선물하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3만 원대 이하로 이렇게까지 알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선물 뭐 할까 하면서 보다가 셀프 선물 우당탕탕 하게 되는 3만 원대 이하 선물 유래트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맥 글로우 플레이 립밤. 제가 가지고 있는 맥 립스틱 정말 정말 많은데요. 맥 립스틱에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지금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한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저는 파우더 키스를 가장 좋아하고요. 요즘엔 약간 글로시한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금 날씨에 무난한 거는 글로우 플레이 립밤이에요. 그런데 백화점에 립스틱들이 웬만하면 명품 립스틱들은 다 3만원, 4만원 이상 되거든요. 근데 맥 제품들이 가격대에 비해서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컬러가 정말 다양해서 친구나 엄마 아니면 나에게 셀프 선물할 때도 퍼스널 컬러에 맞게 골라서 선물해주면 웬만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플레이 립밤 같은 경우에는 발색이 그렇게 막 진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컬러가 선물하기에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잘 쓰는 제품들 스피드하게 쫙쫙 뽑아보겠습니다. 546 핑크빅. 그리고 저 요 컬러 좋더라고요. 547. 그리고 저는 파우더키스 리퀴드 중에 요 두 컬러 완전히 강추드립니다. 980 엘레가스 이즈 레전드. 이 컬러와 날씨가 막 따뜻해지고 햇빛도 밝아지고 그럴 때는 포인트로 요거 하기 되게 좋은데, 984번 빌리언 스마일. 요 컬러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거는 디올 리퀴드 559 컬러거든요. 여기에다가 요걸로 포인트를 한번 줘볼게요. 생기가. 자, 다 메모하셨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잦은 염색, 잦은 스타일링 이런 것 때문에 머릿결이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서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또 두피가 지성 두피예요. 그래서 지성 전용 샴푸를 쓰다 보니까 여기 두피는 좀 괜찮은데 여기가 너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의별 트리트먼트들은 다 구매를 해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고 광고 제의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이번에 이 제품을 만났는데, 제가 웬만하면 영상에서 대박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감히 붙여봅니다. 저의 이 자신감 있는 눈빛 보이시나요? 짜란! 오늘 트리트먼트를 주로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요 세 가지 제품을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트리트먼트를 처음 쓴 날부터 완전히 남다르더니 3주 동안 요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향기도 좋고 비건 제품이라 선물로도 좋습니다. 머릿결 관리가 시급하신 로일님들에게 완전히 선물 강추드립니다. 아닐로 로즈날 리페어 샴푸 앰플 트리트먼트 헤어 에센스 이렇게 세트로 하셔도 되고, 제가 완전히 강력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이 트리트먼트 앰플입니다. 윤광 코팅 머릿결을 만들어주는 앰플로 머리에 닿으면 로즈빛 단백질로 변해서 따뜻한 열감을 내면서 두피랑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줘요. 모발뿐만 아니라 두피에도 직접 도포하고 마사지 한 후에 2분 정도 두면 좋은데, 저는 수건으로 감싸고 훨씬 더 오래 듭니다. 그러면은 마치 그냥 청담동 미용실에서 트리트먼트 받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더라고요. 정말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트리트먼트를 두피에 직접 도포를 한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리콘 프리라서 두피 모공을 전혀 막지 않고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에요. 로즈잎 오일을 포함한 자연 유래 오일을 썼고, 이 장밋빛 색상도 인공 색소가 아닌 원료로 인한 자연 색상이라고 해서 또 안심이 돼요. 저는 이거를 트리트먼트를 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고생한 상대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건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손상된 머릿결로 고생하시는 친구분에게 이 제품 선물해주시면 정말 200% 고맙다는 얘기 들으실 겁니다. 송혜교 언니 같은 피부 필요해요. 얼마면 되나요? 28,900원!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어렸을 때 정말 사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TV에 송혜교님의 광고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때 그 광고를 보고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보니까 그때보다 콜라겐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꾸준히 마시고 있습니다. 바이탈 뷰티 콜라겐 에센스.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계속 챙겨 먹었더니 좋더라고요. 이게 액체 타입의 마시는 콜라겐이라서 빠르게 피부에 배송돼서 흡수돼요. 저는 지금 한 달치 중에 이렇게 먹고 있는데 28,900원 제품은 2주분이에요. 스포 콜라겐 에센스.
선물할 일이 5월에는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친구에게, 엄마에게, 그리고 나에게 셀프 선물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간편하게 선물하세요. 프리미엄 콜라겐이라서 그런지 포장재도 고급스럽고 신뢰도 있는 피부 전문기업 아모레퍼시픽 제품이라서 받으시는 분도 특별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아모레퍼시픽 거야? 고마워. 이 슈퍼콜라겐은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콜라겐 이너뷰티 제품으로 총 12가지 피부 지표에서 유의적 개선이 확인된, 그리고 많은 후기가 그것을 증명하니까 믿고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흔하지 않은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고급스럽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한번 그 광고 보고 먹고 싶었을걸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요거는 3만원이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43,900원으로 슈퍼콜라겐 에센스 20개랑 비타민 2주 증정까지 함께 포함이 된 거예요. 이 선물 포장도 이렇게 예쁘게 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선물. 와, 2만원대에 이렇게 좋은 선물들이 많은가요? 정말 정말 놀랐군요. 짜란! 포트넘 앤 메이슨! 제가 이 제품 이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28,000원에 너무 좋아요. 아! 이미 소리가 나고 있어. 짜라잔! 이거 오르골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왜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이거 밑에 이게 돌아가요. 이 브랜드가 유럽 왕실 인증 티 브랜드잖아요. 언니는 왜 오르골을 갖고 나와서 보여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개봉을 해봅니다. 저도 이거 개봉 루유님들이랑 같이 열어보려고 안 뜯고 참고 있었거든요. 만질 때마다 음악이 나오고 있어. 이 안에 과자가 들어있습니다. 초코볼이 콕콕 박혀있는 과자예요. 요런 요런 뒤에는 딱 초코가 코팅되어 있고 지금 먹으면 이빨에 초코 다 끼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과자가 진짜 맛있어요. 이 티 브랜드에서 디저트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쿠키들이 정말 맛있는데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그 로즈맛 쿠키 그거 진짜 진짜 맛있고 마숄프랑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로즈 쿠키를 사러 갔는데 글쎄 이유라트에서 소개해드린 다음에 그게 품절이 된 거예요. 이게 신세계 백화점에 있거든요. 너무 구매하러 많이 오셔가지고 매장 직원분이 아 이거 소개해 주셔가지고 정말 로즈쿠키 많이 구매하러 오셨는데 너무 물량이 딸려서 판매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갖고 오는데 그 직원분이 또 말씀하셨어요. 아, 또 품절될 텐데 좀 살살 말씀해 주시면 안 되냐고. 하면서도 달콤하고 너무 달지도 않으면서 그 초콜릿에 딱 고소한 맛도 같이 들어가면서 아 맛있네요. 이게 엄청 막 촉촉한 스타일의 쿠키는 아니고 약간 바삭한 느낌의 쿠키예요. 거기에다가 초콜릿을 이렇게 딱 감싸고 있으니까 맛있네. 다음 걸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애플리코트 허니 인퓨전 요 티백을 소개해드렸잖아요. 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요 티랑 요거 이렇게 세트로 선물해주셔도 너무너무 받는 사람이 진짜 환상적인 기분으로 좋을 것 같고 이 티를 마시면서 요 쿠키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그 시간이 행복하고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처음으로 3만원이 넘는 제품입니다. 34,200원 산타마리아 노벨라 장미수. 장미수에서 약간 성대에 떨림이 있었는데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라는 브랜드가 옛날부터 내려온 그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브랜드잖아요. 그 이탈리아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매장을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환상적이고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스킨이 수세기에 걸쳐온 전통 직류 방식으로 만들어낸 토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부작용도 잘 나고 트러블도 잘 나는 피부잖아요. 그런데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장미수 요거는 트러블이 난 적이 별로 없고 화장솜에 묻혀서 요렇게 피부를 닦아내거나 이렇게 진정을 시킬 때도 장미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장미향으로 힐링되는 느낌. 오늘은 계속 힐링이네요. 완전히 강추드립니다.
SPF와 아이팔레트 틴트 에어팟 파우치. 제가 애교살 메이크업 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SPF와 아이팔레트 SPF와 제품들이 제품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를 고급 고가 화장품처럼 잘 뽑아내요. 컬러 톤별로 컬러 팔레트들이 정말 잘 나오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49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톤만 잘 선택을 하면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아이 메이크업 다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 미니 꾸띠로 립 틴트 요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또 이렇게 기프트 박스에 땡큐 카드 꽂아가지고 선물하기도 되게 예쁘고, 이 포장지 자체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쿨톤이니까 이 옵션 2에 라이트 피오니 요거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라이트 피치랑 라이트 피오니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하는 게 제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 쿨톤 4호 뮤트 라일락 요거는 정말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요것도 쿨톤한테 아주 괜찮겠네요. 3호 픽미업. 픽미 픽미 핑크미업. 핑미 핑미 핑크미업.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데 입술로 인해서 피부 확 밝혀지는 그런 컬러예요. 이솝 레지렉션 핸드크림. 자, 이솝 핸드크림 이제 그만, 뭐 요런 얘기가 떠돌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핸드크림 중에 이솝 핸드크림만한 핸드크림이 있을까? 근데 요게 좀 크기가 크잖아요. 이솝의 제품들은 우리 마숄프가 요 향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되게 좋아하는 향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솝 제품들은 약간 올게닉한 그런 느낌으로 해주고, 보습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정말 더 손이 건조해지고 주름도 느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바닥이 너무 건조한 거예요. 코로나 후유증인가? 물을 많이 마셔야 되나? 핸드크림은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방마다 비치를 해두고 보일 때마다 바르면 좋고, 이솝 핸드크림은 워낙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으니까 요거를 핸드크림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핸드크림들 한번 가봅시다. 프레쉬 향기 선물 세트. 매장에서 향수 샘플들 요만하게 병에 들어있는 거 주실 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 의외로 되게 유용한 거 아세요? 현관 앞에 트레이 안에 제가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마숄프는 밖에 나갈 때마다 그거 하나씩 이렇게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뿌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꽤 괜찮아요. 계속 같은 향수 뿌리는 것보다도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핸드크림과 그 향수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만 원이에요. 시트러스 계열의 그 레몬향, 라임향이 팍! 터지는 고 향이고, 허니서클이라고 또 화사한 플로럴 향도 있고, 자기가 골라서 선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장도 되게 예쁘고 고급스럽고, 백화점 1층에 있는 매장들은 뭐 말모. 요즘에 미니백들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미니백 안에 핸드크림이 들어가겠습니까? 아주 작은 핸드크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록식당 플로럴 핸드크림 플러스 미스트, 요 선물 되게 괜찮다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제가 록시땅에서 정말 좋아하는 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체리 블러썸이고 하나는 로즈예요. 그래서 요거 향이나 패키지를 자기가 선택해서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숄프와 뉴욕 여행을 갔을 때, 아, 사복 매장에는 꼭 들려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길래 사복 매장에 들렸었어요. 그 사복 매장에서 막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골랐던 향이 바로 바디스크럽 자스민이거든요. 안에 이렇게 뭐 소금 막 천일염 같은 알갱이 막 그런 느낌이야. 투명한 그 사해 막 그런 느낌, 병 안에 바다가 담겨있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바디에 각질 제거해주는 막 그런 걸로도 할 수 있고, 반신욕 할 때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그런 용도로도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게 향이 진짜 향수를 뿌린 것보다 더 나아요. 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히 강추드립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디스크럽 자스민이 있고, 바디스크럽 그린 로즈가 있고, 바디스크럽 PRV 이게 있네요. 그래서 31,500원으로 이 바디스크럽 3종 세트를 딱 선물해주면 이거 힐링이죠. 믿어 의심치 않죠. 바로 러쉬의 에브리 클라우드. 제가 마숄프랑 연애 초반에 마숄프가 저를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선물을 안 준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결혼하니까 선물을 안 준다? 우리는 그냥 이 돈 관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뭔가를 사야 할 때 상의를 해서 서로 사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해요. 사랑합니다. 선물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사랑해요. 로열님들도 사랑합니다. 러쉬 베스밤 트와일라이트 슬리피 버블바.
두 가지 같이 세트로 있는 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마숄프가 저를 만날 때마다 선물해준 것 중에 러쉬 버블바가 있었어요. 세 개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를 줬었는데 은근히 되게 섹시하더라고요. 반신욕 개체하지 않는 게 뭔게? 되게 로맨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트와일라이트 잠 못 드는 말 라벤더 오일이 당신을 편안하고 다정하게 안아줍니다. 오늘 힐링 특집 슬리피 버블바 꿈결처럼 부드러운 거품이 차오르면서 파스텔톤의 평화로운 꿈나라가 펼쳐집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자기 전에 딱 반신욕하면서 버블바로 이렇게 막 그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나와가지고 꿀잠을 딱 자는 거죠. 이것도 또 힐링에 관련된 거네요. 코튼 스트레치 파자마 상하 세트 라이트 핑크 요거 괜찮고, 코튼 스트레치 파자마 상하 세트 라이트 옐로우 요것도 괜찮고, 코튼 시프 파자마 상하 세트 퍼플 요거 괜찮습니다. 뭐 커플이나 부부 뭐 요렇게 또 선물 주거나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선물 줄 때도 남자 파자마가 있습니다. 새틴 파자마 상하 세트 그레이 요거 괜찮고, 코튼 스트레치 파자마 상하 세트 다크 네이비 요거 괜찮고, 요거는 가을에 해줘야 되네요. 남 피치기모 체크 파자마 상하 세트 오설로 프리미엄 티세트. 제가 요거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괜찮아요. 오설록에서 그 블렌딩을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맡아본 적이 없는 그런 향의 그 각각이 다 다르면서 맛도 좋고 진짜 만족을 했었는데, 28,000원에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힐링을 줄 수 있다는 거, 쉼, 휴식의 시간 이런 의미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는 사실 진짜 요 티세트로 있는 이 향을 향수로 만들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저는 진짜 치즈케이크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두 번째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입에서 그냥 녹아 없어져. 내가 치즈를 먹은 것인가, 거품을 먹은 것인가, 내가 그냥 생크림을 먹은 것인가. 마숄프한테도 제가 요거를 처음으로 좀 선물을 해줬었는데 마숄프가 정말 개눈 감추듯이 이 치즈케이크를 순삭을 하더라고요. 여기 뭐 더블 프로마주 초코 뭐 이렇게 두 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더블 프로마주 강추드립니다. 디저트류를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모엣 샹동 아시죠? 그거에 200ml짜리가 있습니다. 모엣 미니!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요 정도 크기의 샴페인이에요. 온라인으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와인 주류점 그런 데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선물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엣 샹동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거의 뭐 없다고 봐야겠죠. 막 그런 거 막 연상되지 않나요? 파리 센느강 거기에 뭐 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디저트랑 같이 모엣 샹동 200ml 같이 친구랑 이렇게 마시면서. 밖에서 술 마셔도 돼요 근데? 프랑스는 되나요? 모르겠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용한 선물이에요. 와인입니다. 회사 상사한테 선물을 하거나 우리 미술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갤러리 같은데 같이 미팅 잡았을 때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물을 이렇게 줄 때에 이 와인 선물이 되게 주는 사람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좀 센스가 있어 보이고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와인으로 또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막 싸 보이는 선물이 아니에요. 요즘에 또 김영란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이상은 선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법도 있는데 그런 거에 잘 맞춰가지고 와인 선물하는 거 되게 센스 있어 보이거든요. 자, 3만원대 와인 쫙 읊어드릴게요. 까사실바그랑 리제르바 까베르네 소비뇽 칠레산 와인이고요. 이 와인은 최근 3년 동안 5개의 그랜드 골드메달을 받는 등 각종 와인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았지만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와인입니다. 두 번째, 알바로 팔라시오스 페탈로 스페인산 와인입니다. 블루베리와 꽃다발 향이 풍부하며 깨진 돌과 같은 향이 살짝 비치는 완숙한 과일 느낌이 우아한 와인입니다.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와인. 세 번째, 켄달 잭슨 빈트너스 리저브 샤르도네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이에요. 미국 레스토랑에서 10년 동안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와인입니다. 농익은 사과, 멜론 등 다양한 열대성 과일 향과 상큼한 신맛이 납니다. 2007년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최고의 화이트 와인으로 꼽혔던 와인이에요. 네 번째, 카스티오 데 몰리나 리제르바 까베르네 소비뇽 칠레산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그 레드 미트와 잘 어울리는 와인이에요. 20여 개의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와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리스트 잘 보셨다가 3만원대인데 이런 거 선물해주시면 진짜 센스 있다 이런 얘기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자, 3만원대 이렇게 고급스러운 센스 있는 선물들이 있다고?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
이유라트.